지금 유튜브 보니까 좀 잘 됐었나요, 유튜브가? 나쁘지 않았죠? 한 4과트럽 정도? 200만이 넘은 아, 250만 250만? 어, 4과트로 아니, 하지 마요! 땅땅땅땅 네? 아, 요즘 과즙 유튜브 잘 되지가 않아. 나 컨텐츠 고민이 너무 많아. 무한도전엔 김태호 있지, 1박 2일에도 있지, 과즙도 PD가 필요해. PD가 필요하단 말이야. 안 그래도 이번에 기가 막힌 PD님이 일단 한번 오셨습니다.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들어오나 해줘.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왓뚜루 컴퍼니 PD 지원자 나이선입니다. 마트가 왜 그래요? 에? 아니, 왜 지원하려면 이렇게 딱 정자세로 진정성을 보여줘야죠. 아, 다른 참가자들은 네. 다르네요. 다른 참가자들 여기 대충 하고 가나요? 네, 완전 장난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다단계예요? 왜 이렇게 대충하고 가? 뭔 소리예요? 아, 여튼 간단하게 나희선 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86년생. 여기 보면 되나요? 어? 뭐예요? 아, 카메라 테스트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카메라가 어디다? 그래요? 카메라가 어딨어요? 아, 미리 말해주지. 이걸 보면 네. 취향에는 네. 안 귀찮은 거. 어, 맞아요. 이게 뭐예요? 귀찮은 거 싫어해. 아, 안 귀찮은 거 좋아해요. 아, 네. 이건 진짜 싫다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진짜 싫은 거? 네. 걸어 다니는 거? 아, 저 대학교 때도 그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학교에. 와. 근데 이제 한 30m 되는 중앙도서관에서 학관까지 스쿠터 타고 다녔어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아, 귀찮으니까. 아, 또 보니까 학교 얘기하니까 아. 학교도 굉장히 좋은데 간 걸로 알아요? 아, 그 좋나요? 대학교. 아, 와이대. 헤이대보다 좋은. 그 K대가 로고가 뭔 줄 알아요? 호랑이. 네. 그리고 Y대는 독수리. 네. 근데 이제 호랑이는 로고를 잘 보시면은 머가리가 잘려. 근데 피디님으로 이번에 저희 회사 지원했잖아요. 피디님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기 전에 사실 제가 크리에이터를 하게 된 계기가 네. 방송국 PD 준비하다가 하게 됐어요. 그런 롤모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방송국 PD를 해야겠다. 제대로 된 컨텐츠를 하려면 네. 근데 이제 마땅한 스펙이 없으니까 그렇죠. 유튜브에 구독자 1000명 모으면은 그 이런 자소서에 특별한 한 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좀 잘 됐었나요, 유튜브가? 나쁘지 않았죠? 한 4과트럽 정도? 아, 요즘 그렇게 계산하던데? 200만이 넘는 아, 250만 250만? 어, 4과트로 아니, 하지 마요! 땅땅땅땅! 네, 아, 장난이에요. 아, 열심히 해야죠. 네. 근데 좀 방송 일을 요즘에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 어? 도티님 이렇게 네. 방송에 많이 열심히 출연하시는 거 보면 유튜브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좀 어떤 마음이냐면 그동안은 제가 이제 도티로 살았어요. 도티 알아요? Do you know 도티? 아, 그 그 땅 캐는 마인크래프트? 아, 네, 마인크래프트 하는 도티라는 캐릭터로 제가 햇수로 한 7년간 살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물론 도티도 저긴 하지만 네. 좀 나희선으로 자연인 나이선 사람 나이선 그쵸 사람 나이선으로 할 수 네.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좀 휴식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뭔가 제 모습 그대로 또는 실사로 네.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일들 중에 이제 방송에서 저를 좀 찾아주시다 보니까 사실 일을 한다기보다는 힐링하는 과정이에요. 뭔가 제 자아를 찾는 기분?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추호도 없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또 새로운 영감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힐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힐링이 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진짜 유튜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단순히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경우들 많잖아요. 왜 웃죠? 그런가 봐요?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하는 건가요? 전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런 PD가 우리 회사에 오다니. 안 갔는데요 아직?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력서 냈잖아요. 이력서 낸 거지. 요식행이지. 아, 뽑을래. 아, 뭘 이런 면접이 어딨어? 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네. 그때 하는 게 기다려주신 분들한테도 예의 같고 제가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네. 매일매일 고민 중이에요. 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어디? 어디? 아 그냥 허공 보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제가 몰랐던 게 되게 많아요. 일단 학력부터 봅시다. 학력 초중고대. 네. 전공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리니지. 아 그쵸. 대학교는 워크래프트. 뭐예요 다? 공부보다 열심히 했던 게임들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전공이죠. 아 게임을 했어요? 게임 엄청 좋아했죠. 저는 게임망 죽돌이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이거 보면 PC방 대회도 우승했네. 아 맞아요.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PC방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 PC방은 인터넷도 안 돼. 네. 그냥 그 PC방 안에 랜서버만 되는 건데 아, 네. 그 PC방의 흥행을 위해서 네. 그 작은 규모의 대회들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초등학생 대회 제가 6학년 때인가 나가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 한판 깼죠. 그 스타크래프트 15세 15세였나? 태뻔뻔 그 뭐예요? 아 모르면 뭐 댓글로 알려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굳이 뭐 아 스타크래프트 잘하시는구나. 잘했죠. 지금 못해요. 디아블로 이거 뭐예요? 네. 조던 링? 이 조던 링이라는 게 화폐의 가치를 가진 아이템이 있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는 디아블로에 빠져가지고 그 조던 링을 다수 획득했던 경험이 있죠. 리니지 이거 버그베어는 또 뭐예요? 아 그 이제 리니지는 사실 네.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라 네. 그렇게 고수가 될 수는 없었고요. 그냥 그 은기사 마을이라고 있어. 던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던전 2층 가면은 그 버그베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녀. 아 뭐 깨이었네요 걔. 뭐라고요? 깨맥스라뇨 지금. 솔직히 다 얼마 썼어요 합치면? 글쎄요 이 PC방비만 따지면 등록금보다 많이 썼던 것 같아. 와이드 등록금? 전체 다 합치면 얼마야 그럼?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 게임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3에 네. 그 요즘에 카오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LOL의 전신이야 한국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등장하기 전 그 네. 5대5 공성 배틀의 원조죠. 아무튼 이 카오스를 하다가 제 대학생활이 카오스가 됐어요. 케이오스. 케이오스 혼돈. 아 대학 그래도 졸업한 거 아니에요? 졸업했죠. 그 11년 다녔어요 이 기간에. 에? 제가 공허학번이거든요. 공허학번? 공허학번으로 입학해서 2016년에 졸업했으니까 네. 학교를 막 휴학도 맥시멈으로 다 썼고요. 네. 한번 재적도 됐어요. 아 너무 안 가서? 너무 안 가서 저는 재적이 됐는지 몰랐는데 학기가 모든 걸 다 썼대 맥시멈. 그래가지고 아 저기 더 나이선 씨 그 지금 초과학기를 다 쓰셔서 재적 당하셨어요 이렇게 밝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심각한 일인데 에? 아니 저 학점 다 땄는데 논문만 안 썼거든. 논문만 졸업 논문만. 그래서 네. 아 전 너무 억울하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학기 기회 더 주도록 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주긴 좋네. 재입학 심사를 봐가지고 한 학기 딱 기회 받아서 졸업 논문 쓰고 졸업했죠. 아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학력만 봐도 네. 뭔가 하나를 하면 네.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제 관심 있는 거면 네. 좀 약간 미친 듯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이건 뭐예요? 샌드박스? 샌드박스 창업. 샌드박스가 뭐예요? 아 샌드박스가 이 지금 다이아 TV이시죠? 뭐 그런 데 있죠? 다이아 TV 스튜디오 적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저희 뭐 같이 상생해야 되지만 그렇죠, 네. 다이아 TV처럼 훌륭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케어하고 같이 비즈니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하고 뭐 이런 회사를 창업해서 네. 지금 이제 꽈또룸님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 한 300팀 정도. 네. 저도 훌륭해요. 아 장난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네. 그래서 계약이 언제 끝난다고? 제가 그 계약금만 내주면 뭐 어디든. 아 진짜? 네. 좋아할 테니까 연락해. 네 알았어. 알겠지? 이 편 아닙니다. 다이아 TV 사랑해요. 네. 다이아 페스티벌 흥해라. 여하튼 여기 창업을 하면 아, CEO예요? CCO예요? CEO로 시작했죠. 제가 대표이사였다가 네. 사실 뭐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기업 경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어렵죠. 회사를 운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네. 저는 제 역량에 대한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글 출신 네. 훌륭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했던 파이어 에그 프렌드 아 파이어 에그 프렌드 그 친구를 꼬셔서 아. 퇴사를 시킨 다음에 네. 공동 창업을 했죠. 아. 네, 그 친구는 이제 이필성이라고 아 필성 닉네임 필돌. 네. 필돌? 기억해놔 어차피 면접 보러 와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때 여기. 어필해 대표님 보니까 라디오 스타 마이 리틀 텔레비전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비디오 킬 뭐냐? 네 그래요?
이제 도티로 네. 출연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 하고 아... 나름 분량이 되게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KBS의 해피투게더 나갔을 때는 네. 5분 나왔거든요. 네? 되게 좌절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번에는 참, 내가 딱 마음 먹고 네. 가서 내가 다 풀고 오자. 한 조지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뭘 조져요 조직이 되게 갔는데 분량이 되게 많이 나왔어. 응,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방송국에서 섭외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리텔도 얼마 전에 찍었고 이제 촬영 기준으로 내일 네. 이제 본방 온에어 온에어 합니다. 온에어 봐야겠네. 무려 2주 분량. 어 진짜요? 와 그럼 도티 TV?